기존의 대법원이 수십 년간 보여왔던 방향이 있어요. 이게 네. 판결의 방향성이라고 그러잖아요. 네. 그 방향성이 뭐냐면 특히 이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참여권을 중시한다. 절차부정권을. 왜냐하면 오염 가능성이 있어서요. 그런데 아. 오염이 됐을 경우에 구분이 안 돼요. 디지털 증거는. 예를 들면 서류 같은 경우 이런 물, 그러니까 실물이 존재하는 이런 서류 같은 경우는 예를 위조하거나 변조 시에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그 유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디지털 증거 같은 경우는 그 방법들이 정말 완전 무결하게 확인될 수 있느냐? 쉽지 않아요. 아. 그래서 최강욱 의원 사건에 대입시키면 어떻게 돼요?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은 수사기관의 아주 사소한 편의에 불과하거든요. 또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. 이 사건 컴퓨터의 PC가 김경록 그 PB가 제출한 그 PC 하드디스크가 누구 건지는 너무 명백하잖아요. 네. 스스로 그때 제출할 때 누구 네. 누가 보관시켰다고까지 얘기했고 그래서 네. 이제 이른바 증거인이 교사로 처벌하고 기소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? 네네. 청경심 교수 거예요. 네. 조국 장관 겁니다. 집에 있는 컴퓨터예요. 네. 그러면 이게 그분들 거니까 와서 혹시 이걸 우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오염시키지 않는지 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그렇지. 하면 돼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냥 그분들 참여하에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.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. 네. 근데 굳이 그분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그 포렌식실에 앉아가지고 꿍땅꿍땅 해갖고 쭉 풀어낸 거란 말이죠. 네. 그 과정에서 이게 오염되지 않았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죠? 왜냐면 특히 그 사건을 보세요. 마녀사냥식으로 그 사람과 그 사람 주변의 모든 부분들을 그것도 그 전인격에 걸쳐서 탈탈 털었단 말이죠. 맞습니다. 그래가지고 탈탈 털어서 처음에 등장한 건 이른바 사모펀드 의혹이었는데 사모펀드 의혹은 어디로 사라지고 없었어요. 갑자기 입시비리에도 그 갑자기 처음에는 표창장만 나왔다가 그 다음에 무슨 거기서 덧붙여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조국 교수 딸뿐만 아니라 아들 문제까지 덧붙여지고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최강욱 그 의원의 그 부분까지 나온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목표로 사람을 정해놓고, 그러니까 사실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목표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끌어모으는 과정이에요. 네. 그러면 그 과정에서 검찰의 의도는 너무 명백하잖아요. 근데 그 의도에 따른 증거 왜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있을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냐는 거예요. 근데 법원에서 왜 그걸 인정 안 한 겁니까? 특히 그러니까요. 근데 과거의 일반적인 방향성은 그런 부분에서 절차 참여권을 보다 엄격하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갔는데 네. 이 사건 판결은 제가 말씀드리면 속된 말로 좀 튀었다. 튀어서 약간 역행하는 판결이다. 그래요? 네, 이렇게 최강 의원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? 최강 의원이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에 앞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증거의 어떤 그 전재판과 연계돼서 이렇게 돼버린 그렇죠. 절차 참여에 관한 부분이 좀 아쉽고요. 두 번째로는 그 최강욱 의원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거기서 이른바 인턴 확인서를 좀 부실하게 쓴 거예요. 근데 여지껏 이런 인턴 확인서를 부실하게 쓴 걸로 처벌받은 유일한 케이스가 조국 장관 관련 사건들입니다. 왜냐면 저는 묻고 싶은 게 네.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뭐 제가 이제 이미 공소시효가 굳이 따지면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네. 저도 연수원을 나왔고요. 그 판결을 한 판사들도 전부 다 연수원 출신들일 거예요. 대부분이. 네. 특히 항소심 대법관들은 다 연수원 출신 아닙니까? 근데 사법연수원에서 우리 정말 판사, 검사, 변호사 시보를 각 2개월씩 2년 차 때 하는데 네. 판사 시보, 변호사 시보 할 때 매일 9시, 6시 이른바 9 to 6 네. 그렇게 해갖고 8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출근했나요? 아무도 한 사람 없어요. 제가 알기로 아무도 한 사람 없습니다. 검사 시보만 유일하게 검사 시보 할 때 그 2개월 할 때만 제때 출근 9 to 6를 지켰어요. 네. 판사 시보도 안 합니다. 그렇게 네. 왜 중간에 또 무슨 국선 변호하는 문제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안 해요. 네. 출퇴근을 제대로 안 합니다. 그냥 기록 받아서 그 집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그냥 카페에서 자기가 커피 마시면서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판결문 써서 납품하고 제출하는 걸로 끝나요. 사인 받고. 근데 그 사인을 받을 때는 매일 출근한 것으로 기록합니다. 네. 그러면 그거 다 위조서류잖아요. 다 사법연수원에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한 거 아닙니까? 네. 다 처벌해야죠. 예. 본인들이 다 범죄자예요. 우리나라 법관 대부분은 범죄자라는 뜻이에요. 우리나라 검사 대부분은 범죄자라는 뜻이고 네. 검사들도 판사 시보 안 했나요? 변호사 네. 시보 안 했나요? 부끄러운 줄 알아셔야 돼요. 근데 고등학생이 그럼
본인들은 직업인으로 실제로 그때 그 별정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공무원이었어요. 네. 공무원도 제대로 안 하는 짓거리를 고등학생 그 인턴십 인턴 그 저기 그 저 뭐라 그래요? 확인서 받겠다고 인턴 교육 받으러 온 그 학생이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? 아니 근데 그게 국회의원직까지 박탈할 정도로 이렇게 중범죄예요?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말씀 난 그게 제일 궁금해. 저는 그게 유죄라고 보지도 않을 뿐더러 왜냐면 견학이라는 게 고등학생 수준의 견학이라는 게 그냥 아빠 친구 내지는 뭐 아는 사람 내지는 또 이곳저곳 이런저런 관심 있다고 순서로 찾아올 수도 있겠죠. 그럼 다 들어줘요. 그렇지. 네. 그래서 아 여기 사무실은 이런 그래. 곳이고 여기서 이렇게 변호사님들 방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그러면 기록이 되게 두껍네요. 이렇게 기록 많이 검토해서 하는 거야. 예, 이런 거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감상원 쓰고 가는 게 답니다. 네.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보면 그런 것들을 할 때 한 일주일 정도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왜냐면 이제 간단하게 이게 그 저기 의뢰인과의 비밀 유지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간단하게 기록을 조제해서 만들어 주기도 하거든요. 근데 그게 그 집에 그러면 집에 가서 다 하지 사무실에 그 아이들이 앉아서 그리고 그게 대학 입학한데 사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?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하면 아 얘가 이렇게 참여 의식 높게 어디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다녀보고 구경도 했구나 네. 그 정도의 자료라고 봐요. 그게 무슨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근데 왜 대법관들과 대법원장은 왜 그러니까 저는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. 그게 과연 입학 사정 업무에 방해가 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미개냐. 네. 다른 심사권을 가지신 분들이 그 인턴 확인서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 아는데. 왜 그러는 건가요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서 서울의 소리도 있고 예. 아니면 이제 이른바 기간 메이저 방송 KBS나 MBC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곳에 이른바 인턴 그 고등학생 인턴 확인서를 써주면 그 친구들한테 일 시킵니까? 고등학생한테? 복사를 하라 그래. 아니 그런 것도 사실은 부적절해요. 이거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 아동노동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. 아 그렇지. 네, 부적절합니다. 교육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옆에서 PD들이 연출하고 그냥 거죠, 그냥 그렇죠. 그거. 엔지니어들이 기기 만지고 막 이러는 거 그냥 옆에서 구경하는 게 다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질문하면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주고 너무 많이 질문해도 민폐입니다. 그렇죠. 그렇잖아요. 점심 먹으러 갈 때 계속 같이 먹고. 그렇죠. 그럼 식사 같이 밥 좀 사주고 이게 다예요. 근데 다 인터넷에서 써주잖아요. 나 써주죠. 예. 참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. 아, 대법원이 참 진짜 문제입니다.